보편의 속성.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영국군 사령관은 실존적 위협의 직면에 있었다. 런던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탓이다. 윈스턴 처칠의 말에 따르면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표적이자 엄청나게 뚱뚱한 암소 맹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묶여있는 귀중하고 살찐 암소였다. 물론 여기서 맹수란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전쟁 기계를 말한다. 만일 영국인들이 독일 폭격기에 대한 두려움에 무너진다면 이 나라는 끝장나게 될 것이다. 한 영국군 장교는 교통은 마비되고 노숙자들은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를 것이며 런던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며 두려워했다.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압박감에 굴복할 것이며 군대는 히스테리에 빠진 대중들로 인해 손쓸 틈이 없어 공격조차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처칠의 예상에 따르면 최소 300만 명에서 400만 명의 런던 시민이 도시에서 탈출할 것이었다. 이때 날뛰게 될 모든 악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당시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프랑스의 비스타브 러봉의 군중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면 된다. 이 책은 히틀러뿐만 아니라 무솔리니, 스탈린, 처칠, 루스벨트 대통령 등이 정독하기도 했다. 군중 심리학은 사람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스포츠 실황 중계하듯이 보여주고 있다. 로봉의 서술에 따르면 인간의 문명은 한순간에 여러 단계 아래로 태화한다. 공황과 폭력이 분출하고 인간은 진정한 본성을 드러낸다. 챕터 1. 새로운 현실주의.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 당신은 어느 행성 사람인가? 이 책은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오래전부터 지배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발상이다.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부인하고 뉴스 매체가 무시하며 세계사 연대기에서 지워진 아이디어이며 더불어 과학의 모든 영역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발상이기도 하다. 진화에 의해 증명되고 일상생활에서 확인된 아이디어이다. 인간 본성이 너무나 본질적인 것이라 눈에 띄지 않고 간과되는 발상이다.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곧바로 혁명을 시작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진정한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 다시는 세상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게 만들 것이 확실하다. 그야말로 환각성 마약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는 도대체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 내심은 매우 고상하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그로닝헨 대학의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톰 포스터메스보다 이 아이디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는 몇 년 동안 학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왔다.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다가 새동강이 났다고 가정해보자. 객실이 연기로 가득 차면서 모든 사람은 이곳에서 나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행성 A에서 승객들은 옆 좌석을 돌아보며 괜찮은지를 묻는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갈 수 있게 도움을 받는다. 심지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행성 B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자 도생해야 한다.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밀치락 달치락 아수라장이 된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은 탈출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짓밟힌다. 이제 질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어느 쪽 행성에 살고 있는가? 포스터메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사람들의 97%는 우리가 행성 B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으로 추정하곤 했다.
진실은 거의 모든 경우 우리는 행성 A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에게 묻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전혀 받지 못했든 모든 사람이 똑같은 판단의 실수를 범한다. 포스터메스 교수는 사람들은 모른다. 대학교 학부생이든 대학원생이든 대부분의 전문 직업인들이나 심지어 응급 구조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가 부족한 탓이 아니다. 이런 정보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었다고 한탄한다. 심지어 역사상 가장 중대한 재난도 행성 A에서 발생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을 예로 들어보자.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아마 모든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현악 사중주는 예외이다. 사실 대피는 매우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어느 목격자는 공황이나 히스토리의 징조는 없었다.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우왕좌왕 뛰어다니는 승객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2001년 9월 11일 일어난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 당시 쌍둥이 빌딩이 불타오를 때 수천 명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착하게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그들은 소방대원이나 부상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길을 비켜주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은 아니에요, 먼저 가세요 라고 말하곤 했다. 어느 생존자는 나중에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실제로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비켜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있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며 공황상태에 쉽게 빠진다는 신화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네덜란드의 동물학자 프란스 드발이 껍데기 이론이라고 절개 부르는 것이다. 문명이란 아주 가벼운 도발에도 갈라져버리는 얄팍한 껍데기 표면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현실에서는 그 반대가 진실이다. 우리 인간은 위기가 닥칠 때, 즉 폭탄이 떨어지거나 홍수가 났을 때 최선의 모습을 보여준다. 1939년 10월 19일 히틀러는 휘하 장군들에게 독일의 공격 계획을 설명했다. 독일 공군은 어떤 순간에도 영국인의 저항 의지를 가차없이 공격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시계가 불길하게 째깍거리는 것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다. 당국은 런던 지하에 그물망처럼 방공호를 건설하는 최후의 계획을 검토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공포에 마비된 시민들이 다시는 방공호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마지막 순간에 물밀듯이 밀려들 희생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몇몇 정신과 야전병원이 교외에 설치되었다. 드디어 1940년 9월 7일 348대의 독일 폭격기가 영국 해협을 횡단했다. 날씨가 매우 좋았던 탓에 수많은 런던 시민이 야외에 나와 있었다. 오후 4시 43분 사이렌이 울리자 모두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다. 9월의 그날은 검은 토요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이후 영국 대공습으로 불릴 것이다. 9개월에 걸쳐 런던 지역에만 8만 개 이상의 폭탄이 투하된다. 지역 전체가 쓸려 나가게 되는데 수도에 있는 100만 채의 건물이 파손되거나 파괴되었으며 영국인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영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나라가 몇 개월 동안 계속 폭격을 받으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사람들이 히스테리를 일으키게 될까? 짐승처럼 행동하게 될까? 캐나다의 한 정신분석학자가 직접 목격하고 설명한 이야기부터 살펴보자. 1940년 10월 존 맥크다 박사는 자동차를 운전해 런던 남동부를 지나갔다.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빈곤 지역의 주민들을 방문하기 위해서였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곳곳에 폭탄 터진 자리와 무너진 건물의 잔해뿐이었다. 세상에 아수라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지 않을까? 박사는 공습 경보가 울린 직후부터 일어난 일들에 대해 과연 무엇을 발견했을까? 도로에서는 어린 소년들이 여전히 놀고 있었고 쇼핑객들은 값을 흥정하느라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경찰 한 명이 당당하고도 지루한 모습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으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죽음과 교통법규에 맞서고 있었다. 아무도, 내 눈에 보이는 어느 누구도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았다. 사실 대공습에 대한 모든 설명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몇 개월 동안 런던 사람들이 기이하게 평온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 미국인 기자가 주방에서 영국인 부부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그들은 창틀 유리가 덜컹거리는 동안에도 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라는 기자 질문에 전혀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두려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히틀러는 윗 입술을 꾹 다무는 영국인의 전형적인 기질을 잊은 것이 분명하다. 씁쓸한 유머는 어느 상점 주인이 상점 앞에 걸어놓은 부서진 간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평소보다 더욱 열려있어. 또 어느 선술집은 폐허의 한가운데서 말장난 광고를 하기도 했다. 우리의 창문은 사라졌지만 우리의 독한 술 스피릿은 뛰어납니다. 들어와서 한번 맛보세요. 우리의 용기는 뛰어나다. 얼마든지 덤벼라. 스피릿의 용기, 독주라는 두 가지 뜻이 있음을 이용한 말장난이다. 원문은 Our windows are gone, but our spirits are excellent. Come in and try them. 영국은 마치 기차의 연착을 참아내듯이 독일의 공습을 견뎌냈다. 짜증나기는 해도 전체적으로 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로 철도는 대공습 기간에도 계속 운행되었고 히틀러의 전술은 내수 경제에 거의 흠집을 내지 못했다. 오히려 영국의 군수품 수급에 훨씬 더 큰 손해를 끼친 것은 1941년 4월의 부활절 월요일이었는데 당시 모두가 휴가를 냈기 때문이다. 독일군이 폭격 작전을 개시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오늘 밤에는 폭탄이 많이 떨어지겠다는 등의 관련 뉴스가 일기 예보와 같이 보도되었다. 어느 미국인 목격자에 따르면 영국인들은 다른 어떤 일보다 훨씬 더 빨리 심드렁해졌다. 그리고 폭격을 피해 몸을 급하게 숨기는 사람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정신적 황폐화 문제는 어떨까? 전문가들이 우려한 대로 수백만 명의 정신적 충격의 피해자가 되었을까? 매우 이상한 일이지만 그런 환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슬픔과 분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은 끔찍한 슬픔을 겪었다. 하지만 정신병동은 텅 비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중의 정신건강이 실제로 향상되었다. 알코올 중독이 줄어들었고 자살하는 사람도 평상시보다 적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많은 영국인들이 대공습 시절을 그리워하곤 했다. 그 당시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도왔으며 아무도 정치적 입장이나 빈부 여부에 상관하지 않았다. 이후 영국의 한 역사학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국 사회는 많은 면에서 대공습으로 인해 강해졌다. 히틀러는 환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 챕터 2. 파리 대왕. 진실은 소설과 정반대였다. 파리 대왕 이야기. 이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 다루어야 할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다. 태평양의 어느 무인도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여객기가 방금 추락했다. 생존자는 일부 영국 학생들 뿐으로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행운이었다. 생존자는 마치 모험소설 속 한 장면에 불시착한 것처럼 보였다. 몇 마일을 가도 해변과 조개 껍데기, 물밖에 없었다. 그리고 더욱 좋은 점은 어른이 없었다는 것이다. 첫째 날 소년들은 일종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 렐프라는 소년이 집단의 지도자로 선출되었다. 활기차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잘생긴 그는 무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년이었다. 렐프의 계획은 단순했다. 첫째, 즐겁게 지내자. 둘째, 살아남자. 셋째, 지나가는 배가 발견할 수 있도록 연기 신호를 보내자. 첫째 항목은 성공이었다.
다른 항목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풀을 살피기보다 흥겹게 웃고 즐기며 장난치는 것을 좋아했다. 빨간머리 잭은 야생 돼지 사냥에 열을 올렸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와 그의 친구들은 점점 무모해졌다. 드디어 멀리서 배가 한 척 지나갈 때도 그들은 풀을 지키던 자리에서 이탈했다. 너희들은 규칙을 위반했어. 벨프가 화가 나서 비난하자 잭은 어깨를 어색했다. 무슨 상관이야? 규칙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이야. 밤이 되자 소년들은 공포에 사로잡혔다. 섬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야수들을 두려워한 것이다. 실제로 야수는 오로지 그들 가운데 있을 뿐이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옷을 벗어던지고 얼굴을 칠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꼬집고 발로 차고 깨물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모든 소년 중에서 피기, 즉 돼지라는 별명으로 불린 단 한 명만이 냉정함을 유지했다. 다른 아이들보다 땅딸막하고 포동포동했으며 천식이 있었고 안경을 썼으며 수영을 할 줄 몰랐다. 피기는 이승의 목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슬픔에 잠겨 고심했다. 우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인간? 동물? 아니면 야만이? 몇 주가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 해군 장교가 해변에 도착했다. 그 섬은 이제 연기가 나는 황무지가 되어 있었다. 피기를 포함해 3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 장교는 한 무리의 영국 소년들이 이보다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야 했다며 이들을 비난했다. 한때 바람직하고 처신을 잘하던 소년들의 리더였던 랠프는 울음을 터뜨렸다. 랠프는 순진함의 종말 때문에 울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 마음속의 어둠을 읽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다. 1951년 영국의 어느 교사가 지어낸 이야기이다. 윌리엄 골딩은 어느 날 아내에게 좋은 생각이 아닐까? 어느 섬에 불시착한 소년들의 이야기를 써서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준다면 말이야 라고 말했다. 골딩의 파리 대왕은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부가 팔렸으며 20세기의 고전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돌이켜보면 이 책이 성공한 비결은 명백하다. 골딩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그는 출판사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설사 우리가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망쳐놓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썼다. 혹은 그가 나중에 표현한 대로 벌이 꿀을 생산하는 것처럼 인간은 악을 생산한다. 물론 골딩에게는 1960년대의 시대정신이라는 우군이 있었다. 새로운 세대가 부모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의 잔악 행위를 질문하던 시절이었다. 그들은 알고 싶어 했다. 아우슈비츠는 예외였는가? 아니면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나치가 도사리고 있는가? 윌리엄 골딩은 파리 대왕에서 후자를 시사했으며 책은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매우 영향력 있는 저명한 평론가 라이언을 트릴링은 이 소설이 큰 문화적 변화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결국 골딩은 이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에서 그의 작품에 대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세계에서 인간이 처한 조건을 조명했다. 더불어 사실주의적 서사문학의 명료함과 신화가 지니는 다양성 및 보편성을 함께 갖추었다. 오늘날 파리 대왕은 단순한 소설 그 이상으로 읽힌다. 물론 이 책은 다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허구의 이야기지만 골딩의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는 껍데기 이론의 진정한 교과서가 되었다. 골딩 이전에는 어린이 책에서 그렇게 노골적인 사실주의를 시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초원의 집이나 외로운 어린 왕자에 관한 감상적인 이야기 대신 어린이들이 실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여기 표면적으로 있는 것이다. 챕터 3. 호모 퍼피, 가장 우호적인 존재의 탄생. 호모 사피엔스의 지배. 인간종에 대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진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유아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종으로 태어난 것은 아주 최근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역사가 40억 년이 아니라 단 1년이라고 가정해보자. 10월 중순경까지는 박테리아의 세상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 즉 싹과 가지, 뼈와 뇌를 갖춘 존재는 11월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리는 12월 31일 밤 11시경에 등장했다. 그 뒤 우리는 수렵, 채집인으로 1시간 가까이 보냈고 11시 58분에 이르러서야 농업을 발명했다.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 그 밖의 모든 것, 즉 모든 피라미드와 성체, 기사와 숙녀, 전기기관과 우주비행선 등은 자정이 되기 전 마지막 60초 동안에 나타났다. 호모사피엔스는 눈 깜짝할 사이 가장 추운 툰드라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살게 되었다. 심지어 우리는 지구를 떠나 달에 첫 발을 디딘 최초의 종이 되었다. 하지만 왜 우리였을까? 왜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바나나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암소는? 아니면 침팬지는? 이것은 바보 같은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유전적으로 바나나와 60% 일치하고 암소와는 80%, 침팬지와는 99% 동일하다. 우리가 암소의 젖을 짜지 암소가 우리의 젖을 짜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침팬지를 우리에 가두지 그 반대가 아닌 것도 마찬가지이다. 유전자의 1%가 이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의 특권적 지위를 신의 계획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인류는 다른 모든 생명체보다 더 훌륭하고 뛰어나며 똑똑하고 우월한 존재, 바로 신이 만든 최고의 피조물이다. 그러나 천만 년 전, 대략 12월 30일, 화성인이 지구를 방문했다고 가정해보자. 화성인은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나 융성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을까? 지구는 말 그대로 아직 유인원의 행성이었고, 확실히 아무도 도시를 건설하거나 책을 집필하거나 우주로켓을 발사하지 않았다. 불편한 진실은 우리 역시, 즉 우리 자신을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도 진화라는 맹목적인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영장류라고도 알려진 대체로 틀이 많은 피조물의 계보에 속한다. 역사의 자정이 되기 10분 전까지 우리에게는 심지어 다른 호미닌 동료도 있었다. 이들이 마법처럼 사라질 때까지 말이다. 나는 내가 진화의 중요성을 처음 이해한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19살 때 찰스 다윈에 대한 강의를 아이팟으로 들은 뒤 나는 일주일 동안 우울했다. 물론 어렸을 때 이 영국 과학자에 대해 배웠지만 나는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생물 선생님은 진화를 또 하나의 미친 이론에 불과하다고 가르쳤다.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사실을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생명 진화의 기본 요소는 간단하다. 진화에 필요한 것은 많은 고통과 투쟁, 오랜 시간 등이다. 한마디로 진화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동물은 스스로 키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후손을 낳는다. 환경에 좀 더 잘 적응한 동물은 살아남아 새끼를 낳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털이 더 빽빽하거나 위장술이 더 뛰어난 경우를 생각해보라. 이제 죽을 때까지 달리는 친선 경기를 상상해보자. 수십억의 생물들이 죽어나가고 일부는 자손에게 바통을 넘기기도 한다. 40억 년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기는 사소한 변이도 방대한 식물과 동물의 계보로 확장될 수 있다. 바로 그것이다. 단순하지만 멋지다. 젊은 시절 사제가 되려 했던 생물학자 다윈에게 자연의 잔인함과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화해할 수 없다는 사실은 결국 신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렸다. 다윈은 살아있는 애벌레의 몸에 알을 낳는 기생벌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애벌레를 안에서부터 잡아먹어 서서히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어떤 이상심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는가? 아무도 없다. 배후 조종자도 원대한 계획도 없다. 고통, 괴로움, 투쟁은 진화의 엔진일 뿐이다. 다윈이 자신의 이론을 세상에 내놓는 것을 몇 년 동안 미루었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 그는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살인을 자백하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다. 세월이 흘러 1976년 영국의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생명의 진화에서 유전자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다룬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상적인 제목의 대표작을 발표했다. 읽기에 우울한 책이었다. 자연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이에 대해 도킨스는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려고 노력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답했다. 출간된 지 40년이 지난 뒤 영국 대중은 이기적 유전자를 역대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책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수많은 독자들은 책의 결론에 이르면 곧 바로 의기소침해진다. 다음은 어느 독자의 글이다. 이 책은 인간 본성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하지만 나는 이를 반박할 어떠한 주장도 제시할 수 없다. 이런 책은 읽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다. 호모사피엔스, 그 잔인하고 오랜 과정의 산물, 지구상에 존재했던 99.9%의 종이 멸종했지만 우리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이 행성을 정복했고 혹시 다음 대상이 은하수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런데 왜 인간이었을까? 우리의 유전자가 전체 생물 중에서 가장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하고 영리하며 야망에 불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가? 강하다는 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침팬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를 완패시킬 수 있다. 황소는 날카로운 뿔 하나로 우리를 쉽게 관통할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완전히 무력하고 이후에도 계속 허약한 상태이다. 동작도 느리고 심지어 나무 위로 도망치는데도 그리 능숙하지 못하다. 우리가 너무 영리한 덕분일까? 겉으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호모사피엔스는 북극의 사우나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대한 뇌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뇌는 몸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를 소비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정말 그렇게 똑똑한가? 우리가 어려운 덧셈을 하거나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보통 이 기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나는 10가지 셀 수 있다. 확실히 인상적인 능력이다. 하지만 내가 혼자 힘으로 숫자 체계를 생각해 낼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어떤 동물이 자연 상태에서 가장 똑똑한지 알기 위해 노력해왔다. 표준 절차는 우리의 지능을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같은 다른 영장류와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 피험자는 유아들이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따라할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독일의 한 연구팀이 설계한 38종의 실험 시리즈가 좋은 예로 이것은 피험자들의 공간인식, 산술 능력,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다음 쪽의 도표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그렇다. 유아들의 점수는 동물원의 동물들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는 점점 더 나빠진다. 전통적으로 인간 지능의 초석 중 하나로 간주되던 우리의 작업 기억과 정보 처리 속도 역시 전혀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실은 성인과 침팬지를 비교 평가할 실험 방법을 개발한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증명되었다. 피험자들을 숫자 세트 1부터 9까지가 깜빡이는 화면 앞에 앉게 했다. 이 숫자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항상 1초보다는 짧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흰 사각형으로 바뀌었다. 피험자들은 화면에서 숫자가 나타난 지점을 작은 수부터 큰 수의 순서대로 두드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요약하자면 사람 팀이 침팬지 팀을 이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실험을 더 어렵게 만들자 숫자를 더 빨리 사라지게 만들었다. 침팬지들이 앞서 나갔다. 이 그룹의 아인슈타인은 아유무였는데 다른 참가자들보다 빠르고 실수도 적었다. 아유무는 침팬지였다. 순수한 뇌의 능력만으로 보자면 인간은 우리의 털이 많은 사촌들보다 더 우수하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거대한 뇌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우리는 더 교활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 지능 가설의 핵심으로 군주론의 저자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철학자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이름을 딴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통치자를 위한 이 안내서에서 권력을 유지하려면 거짓말과 속임수를 칙조하라고 조언한다. 이 가설의 신봉자들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백만 년 동안 해온 일, 즉 서로를 속이기 위해 점점 더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실보다 더 많은 인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냉전시대 구소련과 미국의 핵무기처럼 점점 더 커졌다. 이런 정신적 군비 경쟁의 결과는 슬기로운 거대 두뇌이다. 만일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상대를 속이는 게임에서 인간이 다른 영장류를 쉽게 이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운은 없었다.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실험에서 침팬지가 우리를 능가 하며 인간은 형편없는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성향이 있는데 사기꾼들이 자신의 특성을 속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호모 사피엔스의 또 다른 특이한 습성과 관련이 있다. 마키아벨리는 고전이 된 저서에서 결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고 충고한다. 또한 그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데 힘쓰라고 조언한다. 수치심은 아무 쓸모가 없다.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데 있다. 하지만 뻔뻔한 자만이 승리한다면 인간은 어째서 동물의 왕국에서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종이라 말인가. 찰스 다윈은 얼굴을 붉히는 특성은 모든 표정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가장 인간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이런 현상이 일반적인지 알고 싶어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외국의 관련 인사 모두에게 편지를 보냈고 선교사, 상인, 식민지 관료들도 조사했다. 모든 이들이 얼굴을 붉힌다고 답했다. 하지만 왜일까? 왜 얼굴을 붉히는 현상은 진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챕터 4. 사격을 거부하는 병사들. 전쟁은 본능이 아니다. 해결되지 못한 질문. 이제 방안의 코끼리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 우리 인간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다. 때때로 호모포피는 동물의 왕국에서 전례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곤 한다. 카나리아는 포로 수용소를 운영하지 않으며 악어는 가스 처형실을 만들지 않는다.
유사일에 어느 코알라도 자신의 종족에게 번호를 매겨 가둬놓고 모조리 말살하려는 충동을 느낀 적은 없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그러므로 호모포피는 특히 친사회적인 동시에 충격적으로 잔인할 수도 있다. 어째서 이제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직면해야만 할 것 같다. 강아지 전문가인 브라이언 헤어는 우리를 가장 우호적인 종으로 만드는 메커니즘은 또한 지구에서 가장 잔인한 종으로 만들기도 한다 라고 밝혔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우리는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들에게 더 친밀감을 느낀다. 이 본능은 우리의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다. 옥시토신 호르몬을 보자. 옥시토신은 분방과 수유의 핵심 역할을 한다. 생물학자들은 이 호르몬이 연애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매우 흥분했다. 콧속에 약간의 옥시토신을 뿌린다면 사상 최고의 데이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 이것을 농약 살포 항공기로 대중에게 대량으로 살포하면 될 것이 아닌가. 류드밀라 트루터의 귀여운 시베리아 여우가 높은 수치를 보인 옥시토신은 우리를 더욱 친절하고 점잖으며 느긋하고 평화롭게 만든다. 심지어 최악의 인간을 우호적인 강아지로 바꿀 수도 있다. 옥시토신이 친절의 우유, 포옹 호르몬이라는 감정적인 표현으로 흔히 광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2010년 암스테르담 대학의 연구원들은 옥시토신의 효과가 자신의 그룹에만 한정되는 것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호르몬은 친구에 대한 애정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 대한 혐오감도 증가시킬 수 있다. 옥시토신은 보편적 동포애를 촉진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편 먼저라는 감정을 고취하는 것이다. 고결한 야만인을 찾아서 결국 토머스 홉스가 옳았을지도 모른다. 아마 우리의 선사시대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었을지도 모른다. 친구가 아니라 적과의 투쟁에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과의 전쟁에서,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쯤 고고학자들은 우리의 침략에 대한 수많은 유물을 발견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발굴은 확실히 우리가 전쟁을 하는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증거를 이미 밝혀냈어야 할 것이다. 그 최초의 단서는 1924년 어느 광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서부에 있는 타옹 마을 외곽에서 유인원 같은 작은 개체의 두개골을 캐내면서 발굴되었다. 이 유골은 해부학자인 레이먼드 다트의 손에 들어갔다. 그는 이것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라고 밝혔는데 이는 200만 년 전이나 어쩌면 300만 년 전 지상을 두 발로 걸어다닌 최초의 호미닌 중 하나라는 것이다. 다트는 처음부터 마음이 불편했다. 그는 이 두개골과 우리의 다른 조상들의 뼈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손상을 발견했다. 손상된 원인은 무엇일까? 그의 결론은 아름답지 못했다. 다트는 이들 초기 호미닌들이 사냥감을 죽이기 위해 돌과 코끼리 어금니와 뿔을 사용했음이 틀림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유해의 외관상으로 볼 때 동물들만이 그들의 무기에 희생된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살해하기도 했다. 레이먼드 다트는 인간을 태생적으로 피에 굶주린 육식동물이라고 간주한 최초의 과학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킬러 유인은 가설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불과 1만 년 전에 농경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좀 더 온정적인 식단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했다. 우리에게는 내면 깊숙한 곳에 진정한 자신을 인정하려는 꺼려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다. 다트는 그런 꺼림칙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가장 오랜 조상은 확고한 살인자, 즉 살아있는 사냥감을 폭력으로 사로잡아 때려 죽이고 부서진 시체를 갈기갈기 찢고 그 뜨거운 피로 굶주린 갈증을 달려 타박상으로 검푸르게 변해 몸부림치는 육체를 탐욕스럽게 뜯어먹는 육식동물이라고 했다. 다트가 기반을 닦은 뒤 연구는 보다 활발해졌고 연구자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갔다. 처음 등장한 사람은 탄자니아에서 인류의 사촌인 침팬지를 연구한 제인 구달이었다. 침팬지는 오랫동안 평화로운 초식동물로 여겨졌다. 따라서 1974년 구달은 전면적인 침팬지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두 그룹의 침팬지들은 4년 동안 잔인한 싸움을 벌였다. 너무 놀란 구달은 자신의 발견을 오랫동안 비밀로 간직했으며 마침내 그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침팬지들의 이 잔인한 현장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땅에 쓰러져 코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상대방의 머리를 받쳐들고 모여서 그 피를 마시며 사지를 비틀고 이빨로 피부를 물어뜯고 있었다. 1990년대 구달의 제자 중 한 명인 영장류학자 리처드 랭은 우리의 조상이 침팬지의 한 종류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랭엄은 이들 포식성 영장류에서부터 20세기의 전쟁에 이르는 계보를 검토하면서 호전성이 바로 우리의 혈관 속을 피처럼 흐르고 있다고 추측했다. 그 결과 현생 인류는 500만 년 동안 지속적으로 치명적인 공격을 받아 정신이 멍해진 생존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이 이 같은 평결을 내리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살인자는 살아남고 유약한 자는 죽는다. 침팬지는 불량한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저열한 본능을 드러내는 것처럼 무리를 이루어 홀로 떨어져 있는 개체를 급습하는 습성이 있다. 독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과학자들은 침팬지를 비롯한 다른 유인원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호모포피는 특별한 종이 아닌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한 것은 우리가 상냥하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던가? 우리가 여전히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의 기록에서는 실제로 무엇이 드러나는가? 초기의 연구가 가리키는 방향은 확실한 것처럼 보였다. 1959년 인류학자 엘리자베스 토머스는 오늘날까지 칼라하리 사막에 살고 있는 쿵족에 관한 무해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 담긴 메시지는 1960년대의 시대 정신과 일치했다. 인류학의 새로운 세대의 좌파 과학자들이 등장해 우리의 조상을 루소적인 모습으로 치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시대 말이다. 그들은 과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알고 싶다면 오늘날까지 여전히 수렵과 채집을 하는 유목민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토머스와 그의 동료들은 정글이나 사바나에서 패싸움이 가끔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들 종족의 전쟁이란 상대에게 욕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끔 누군가 활을 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두 명의 전사가 다치면 부족들은 싸움을 멈추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제 알겠는가? 진보적인 학자들은 루소가 옳았다고 주장했다. 혈거인, 동굴에 사는 스키시대 사람, 혈거인은 정말 고결한 야만인이었다. 하지만 히피들에게는 슬프게도 그 반대의 증거가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다. 그 후 인류학자들의 보다 집중적인 연구 결과로 인해 킬러 유인은 가설이 수렵, 채집인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의 의례적인 전투는 순수해 보일지 모르지만 밤을 틈탄 피비린내 나는 공격, 남녀와 어린이를 가리지 않는 대량 학살은 쉽게 해명되지 않는다. 심지어 풍족조차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충분히 관찰해보니 피해 매우 굶주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살인율은 1960년대 풍족의 영토가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자 급격히 감소했다. 즉 홉스의 리바이어든이 법치를 강요하기 위해 등장한 시기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1968년 인류학자 나폴리온 셰그나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야노마미족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나타나 사태를 뒤흔들어 놓았다. 제목은 명렬한 사람들로 만성적인 전쟁 상태에 있는 사고를 묘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살인자였던 남성들, 더 많은 아내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빗속에 풍족이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그러나 이 논쟁은 스티븐 핑크의 기념비적인 저서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가 출간되는 2011년까지 확실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 책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식인으로 손꼽히는 심리학자의 대표작이다. 매우 작은 글꼴로 인쇄된 802쪽의 이 벽돌책은 그래프와 표로 가득 차 있다. 적을 완전히 녹아웃시키는 완벽한 내용이다. 핑크는 오늘날 우리는 이야기에서 숫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들 숫자는 스스로를 대변한다. 고고학적 유적지 21곳에서 폭력적인 죽음의 징후를 보이는 유골의 평균 비율은 15%이다. 오늘날 여전히 채집 중인 8개 부족에서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의 평균 비율은 14%,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포함한 20세기의 전체 평균은 3%, 오늘날의 평균은 1%이다. 핑크는 홉스의 말에 동의한다. 생물학, 인류학, 고고학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인간은 친구들에게 친절할 수 있고 외부인에게는 냉혹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전쟁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이다. 다행히 핑크는 독자들을 안심시키며 우리는 문명이라는 인공물 덕분에 고귀해졌다고 말한다. 농업, 걸석이, 국가의 발명은 우리의 고약하고 야만적인 본성에 두꺼운 문명의 옷을 입히고 우리의 공격적인 본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모든 통계자료의 무게에 짓눌려 사건은 종결된 것처럼 보였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스티븐 핑크가 오르며 루소의 이론은 깨져버렸다고 생각했다. 종국에는 결과가 나왔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뒤 나는 마셜 대령에 대해 알게 되었다.